오늘 일정이 아마 9시까지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다고 이 시간을 좀 채워달래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1강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는데, 1강에서 첫 번째 그 시작을 할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렘넌트가 237과 맞아야 리더가 되는 것이다. 요 문장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주신 거예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그 보좌의 축복을 임하는 그 중요한 언약을 놓고, 오늘 특별히 이집트라는 그 애굽을 배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강대국이나 3단체나 그또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먼저 237을 다 가져갔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237을 그들은 알고 그걸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237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강대국이나 3단체가 237을 장악했다. 미리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237을 하지 못하니까 렘넌트들을 어려운 곳으로, 그 렘넌트 7명을 보면 다 어려운 곳으로 보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곳으로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힘을 가지고 237 살리라고 그곳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1입니다. 무엇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라는 정체성부터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렘넌트의 정체성 중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우리는 보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른 것을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noth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도 갈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결국은 237을 살리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무도 없어도 되고 아무 도울 자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 해서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얘기죠.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리어 위기 속으로 보냈다. 렘넌트들을. 렘넌트 7명 다 위기 속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있다. 안 나오기 힘들지?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 가서 뭐라고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위기 속으로 여러분을 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렘넌트는 그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늘의 축복을 그들은 누렸고 그것을 얻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세 가지 비밀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언택트란 말은 우리 어린 렘넌트는 이해하기는 모르지만, 비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컨택트의 반대예요. 언택트, 만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라는 방법으로 그 현장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에 모세가 다섯 오경을 썼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이 언택트 상태에서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장악한 걸 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그 소식 듣고서 간담이 녹았다는데 그게 바로 미디어의 위력이다. 그렇죠?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달된 거. 그것이 가나안을 점령한 거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모세오경이 문서를 남긴 거 아니냐. 이거 좀이세 가지 비밀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루터도 그래 성경을 쓴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세 번째 뭐냐면 오늘부터 렘넌트가 그럼 편집할 건 뭔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그 중에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해서요. 오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설사 공부를 못했더라도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였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요. 무슨 엄청난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오직을 발견했거든요. 전기 같은 거 발견했잖아요. 세상으로 말해도. 그럼 학위를 많이 가져서도 이런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학위만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직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오직. 지금 우리의 오직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오직이세요.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오직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여러분이 아십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그리고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세 번째는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편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7의 응답이 이때부터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이제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그 우리 그 팀장, 조장들끼리 모여서 아마 이게 일곱 조로 나눠서 할 텐데 이 포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좋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광고를 먼저 하고 그 후에 포럼 후 묵상하겠습니다. 네, 광고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는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명찰 안에 식권이랑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메시지 들어올 때 명찰이 꼭 필요하니까 명찰 꼭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주시고 어린 랩노트들은 그 포럼 끝난 후 팀장한테 맡겨주면은 팀장이 다 가져올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장 모임은 오늘 메시지 다 그 묵상 후에 있겠고 내일 9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 특히 워십팀 9시 1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코로나가 위험하오니 그 교회 밖에 나가실 때 항상 팀장의 허락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37 치유 서밋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237 치유 시간, 237 시간에 OX 퀴즈를 할 건데 세계 테마여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서밋 시간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나 그림을 할 텐데 랩런트들은 미리 구상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 예배 이후에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YRC 티셔츠 다 이렇게 드렸는데 내일은 꼭 입고 다 같이 참석해서 사진 이쁘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 9시 3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